아직 몸이 성하지도 않은데 큰일 날 뻔했군. 진서연을 쫓아 이곳에 온 건가? 어서 오게. 도단장님에게 전해 들었네. 막내야, 네가 이 서신을 받을 때쯤엔 난 지하갱도의 내부에 있을 거야. 네가 흑룡체 무리를 뚫고 찾아올 수 있으려나?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문제없겠지? 거기서 보자. 좋은 장비를 제작하거나 강화하려면 분해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해. 장비 분해를 통해 유용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거든. 재료만 가져오게. 자네 몸을 지키고도 남을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주겠네. 이번엔 장비를 직접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볼까? 무기 상인에게 의뢰하여 장비를 제작할 수 있어. 마쳤으면 장비를 제작해볼까?